자, 데이 1 하체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와 함께 운동하실 때 필요한 추리밴드는 핸드 그립이 연결된 검정색 추리밴드가 필요하시고요. 도어 앵커는 문 위에 고정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와 함께 할 동작은 스쿼트 그리고 펄치 던지 콤보라는 동작 총 10번 들어가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펄치 던지 바운스 오른쪽 왼쪽 각각 10번씩 들어가신 후에 사이드 런지 총 20번 이렇게 모든 거를 저와 함께 5세트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리밴드를 잡고서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팬츠의 탄성은 너무 밴드가 날 잡아당겨서 앞으로 가지 않을 정도 내가 이렇게 손을 뻗고 밴드를 잡아당겼을 때 약간 편할 그 상태에서 우리 스쿼트 자세 잡아보도록 할게요. 발가락 살짝 45도로 밖에 내주면서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앉아줄게요. 자, 이때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발 뒤꿈치에 무게중심 실으면서 엉덩이 뒤로 쭉 빼주시고요. 허리 숙이지 않아요. 상체는 앞에를 보면서 스쿼트 자세 일어나면서 우리 펄치 던지 들어갈게요. 자, 오른발이 왼발 뒤로 뻗어지면서 약간 크로스 대각선으로 발이 향해질 거예요. 그대로 앉아주시면서 펄치 던지 자세 잡아주시고 이때도 무릎이 앞으로 가지 않도록 무게중심 뒤로 진행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스쿼트 다시 한번 들어갈 거예요. 스쿼트 하신 후에 이제는 왼발이 오른발 뒤로 대각선 쪽으로 쭉 뻗으면서 내려가면서 펄치 던지 일어나면서 제자리.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한번 하시는 게 총 한 번이에요. 이렇게 저와 함께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치 던지 하실 때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까지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펄치 던지 하실 때 손 위치를 바꿔서 등을 조여주는 동작 진행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등을 조이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총 10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스쿼트 런지. 둘, 스쿼트 런지. 셋, 넷, 스쿼트 런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바로 이어서 펄치 던지 바운스 10번 들어갈게요. 자, 오른발 왼발 뒤로 대각선 해주시면서 우리 작게 다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10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무게중심 뒤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프죠? 반대쪽 들어갈게요.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힘 딱 주시고 잘하셨어요. 자, 우리 바로 이어서 사이드 런지 우리 추리밴드에 약간 몸을 기대서 총 20번 들어갈게요. 자, 팔 넓이는 내 어깨보다 조금 넓어도 괜찮아요. 내가 최대한 다리를 넓게 벌려서 엉덩이 위로 쭉 빼고 런지 자세를 취했을 때 자, 쭉 뻗은 다리 허벅지 안쪽이 늘려지고 여기 접은 다리는 허벅지와 허벅지 뒤에 그다음에 엉덩이까지 자극이 오시는 거세요. 자, 접은 다리를
접은 다리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로 쭉 밀어주시는 거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앉는 다음에 여기 힘으로 밀면서 엉덩이 힘과 허벅지 힘을 이용해서 내 체중을 밀면서 올라가고 다시 제자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총 20번 들어갈게요. 준비. 귀하고 어깨는 최대한 멀리 해주시고 총 20번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상체 들고 셋넷 허벅지 안쪽 부분 밀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밀어내세요. 밀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허벅지 안쪽 쭉쭉 늘리면서 열셋 열넷 엉덩이 들어 쭉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잘하고 있어요. 18 19 마지막 20 잘하셨어요. 자, 우리 스쿼트 칼치 런지 콤보부터 총 4세트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쿼트 자세 잡아주시면서 스쿼트와 펄치 던지 콤보 10번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벌써
뒤로 쭉 마지막 열 일어지고 엉덩이 힘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두 세트가 끝이 났어요. 자 우리 3세트 바로 들어갈 건데요. 자 3세트 끝나고서는 우리 약 15초 정도의 휴식을 취하신 후 나머지 두 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 자세 잡아주시면서 자 준비 시작 하나 지나갔죠? 자 이제 나머지까지 힘내서 우리 두 세트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쿼트 자세 잡아주시면서 총 10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런지 스쿼트 런지 둘 런지 스쿼트 런지 셋 스쿼트 런지 넷 런지 다섯
마지막 야 힘내서 끝까지 멈추지 말고 열 아파요 잘하셨어요 자 바로 이어서 걸치 런지 바운스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 무섭지만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자 준비 무게중심 뒤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힘 잘하셨어요 자 드디어 4세트의 마지막 동작 사이드 런지예요 왜 제가 20개라 했을까요? 10개면 딱 좋을 텐데 그쵸? 자, 저와 함께 20번 갈게요 후. 준비 왼쪽부터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엉덩이로 쭉 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밀어주고 아홉 벌써 10개예요 열 허벅지 안쪽이 열하나 얇아진 날을 생각하면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다섯 개 남았어요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후 열아홉 마지막이에요 스물 엉덩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4세트까지 끝이 나고 오늘의 마지막 자 이거 하고 또 동작이 있어요 그냥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스쿼트 자세 잡아주시면서 스쿼트 컬치 던지 콤보 10번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앉았다가 조이고 둘 조이고 셋 넷 다섯 여섯 힘들기 시작했죠? 힘내세요 일곱 여덟 앉았다가 두 개 남았으니까 멈추지 마세요 아홉 조금만 더 할 수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열 조금만 힘내서 마지막까지 완성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컬치 런지 바운스 10번 갈게요 자 준비 하기 싫지만 해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파요 반대쪽 마지막 세트니까 힘차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사이드 런지 20번 들어가고 다음 동작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 왼쪽부터 시작 하나 후, 마지막 세트여서 힘들죠 둘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셋 엉덩이를 쭉 빼면서 넷 허벅지 안쪽 돌려주고 밀어주고 다섯 여섯
둘, 셋,
유지하고 엉덩이 힘 내. 다시 한번 다섯. 어떠 시원하시죠? 다시 한번 엉덩이 자극 느끼면서 여섯 일곱 엉덩이 힘 여덟 아홉 열 엉덩이 힘 열하나 엉덩이 힘 딱 주세요. 엉덩이 힘 열둘 그래야지 엉덩이에 자극 가니까 열셋 햄스트링 늘려주고 열넷 골반 높이 유지하면서 열다섯 열여섯 호흡 해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열여섯 한 번 더 한 것 같은데 열일곱 좋아요 열여덟 열아홉 자 마지막 갈게요. 스물 자 앞에 다리 오면서 스탑 자 우리 업앤다운 엉덩이 근육 이용해서 10번 갈게요. 다리 내 몸통 쪽으로 플렉스 해주시면 훨씬 자극 오실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상태 유지하면서 우리 타원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그리고 완전히 이번에는 일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동그라미 그리는 동작 허벅지 안쪽까지 자극 주면서 총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골반 흔들리잖아요. 셋 저처럼 동그라미가 크실 필요 없어요. 넷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섯 허벅지 안쪽 힘주면서 힘 여섯 네 개만 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이 상태에서 스탑 한 후 무릎 접어서 우리 개구리처럼 고관절 열어줄게요. 허벅지 안쪽 쫙 늘리면서 우리 개구리가 발차기를 하듯이 한쪽으로 쭉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자 엉덩이 힘 자극도 느껴주시면서 허벅지 안쪽도 늘려주는 느낌 가지시면서 호흡과 함께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프레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쭉 셋 엉덩이 힘 넷 쭉 다섯 쭉 여섯 쭉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우리 반대쪽 다리 연결해서 반대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왼발의 연결. 자 처음 동작은 숨이 차고 조금 힘들었다면 이 두 번째 동작은 조금 릴렉스 해주시면서 엉덩이 자극 느끼도록 할게요. 자 손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여기 쿠션이나 베개 가지고 진행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한번 탄성 확인해 주시고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내려가 주시고 자 손 고정 저와 함께 총 20번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엉덩이 힘 하나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골반 높이 넷 엉덩이 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벌써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여섯 힘 일곱 여덟 아홉 자 위로 업앤다운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오고 둘, 셋, 넷, 다섯, 조여주고 여섯, 고관절 열면서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후,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 세트가 끝이 났어요. 자, 물 한번 마셔주시고 두 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셨죠? 자, 다시 오른쪽에 끼워서 우리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 내려주고 자세가 조금 뭐하지만 자, 탄성 한번 늘려주시고 어떠신가요?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햄스트링 쫙 한번 늘리고 자, 발가락 한번 운동적으로 당겨주시면서 종아리까지 자극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총 20번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호흡 내쉬면서 하나 둘, 엉덩이 힘, 셋 힘, 넷 힘, 다섯, 엉덩이 조이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하나 쭉쭉, 둘, 엉덩이 힘, 셋 쭉, 넷 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만 더, 아홉, 마지막 열. 업앤다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동그라미 들어갑니다. 크게 하나, 천천히 내쉬면서 둘,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만 더, 아홉, 열. 자, 여기서 스탑 개구리를 할게요.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관절 최대한 무릎 열면서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왼쪽 다리에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발 뒤꿈치까지 쭉 잡아당겨서 빠지지 않게 고정. 옆으로 눕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발가락 한번 몸통쪽으로 쭉 잡아당기면서 종아리 햄스트링 더 한번 늘려주시고 자, 코 들이마시면서 입으로 내쉬면서 우리 다리 그대로 내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엉덩이 힘 꽉 주세요. 꽉. 둘, 셋, TV 익스텐션처럼. 넷, 다섯, 골반 높이 유지하면서 여섯, 힘, 일곱, 쭉, 여덟, 쭉, 아홉, 쭉. 다시 한번 하나, 둘, 쭉, 셋, 쭉, 넷, 쭉, 다섯, 여섯, 일곱, 후, 여덟, 쭉,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올려서 업앤다운 열 번. 하나, 둘, 셋,
내쉬면서 셋, 넷, 다섯, 여섯, 내릴 때 힘들어요. 힘, 일곱, 좋아요.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내려서 우리 개구리 열 번, 시작. 하나, 고관절 열어주면서 복부 힘. 둘, 돌아올 때 천천히. 셋, 무릎 최대한 당기고. 넷, 늘려주고. 다섯, 뻗어주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우리 밴드 풀어서. 오른쪽에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두 세트가 벌써 끝이 났어요. 자, 마지막 3세트 우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단단하게 고정 잘해주세요. 빠지지 않게. 마지막 세트 우리 힘차게 들어가 볼게요. 자, 스트레칭도 하는 느낌 들어서 시원하고 좋지 않으신가요? 자, 한번 탄성 느껴주시고 조금 더 내려갈게요. 아차차. 다리 피면서 햄스트링 자극 쭉쭉 늘려주고 저와 함께 총 20번 이차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 한번 몸총으로 잡아당기면서 종아리까지 늘려주신 후에 준비 호흡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시작. 하나, 엉덩이 힘. 둘, 셋, 쭉. 넷, 다섯, 여섯, 일곱, 복부에도 힘 가요.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후. 하나, 둘, 셋, 넷, 쭉. 다섯, 쭉. 여섯, 엉덩이 힘. 일곱, 후. 여덟, 엉덩이 힘. 아홉, 힘. 열, 업앤다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동그라미 들어갈게요. 훅 내리면서 하나, 좋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개구리 들어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이거 다음에 동작이 또 하나 더 익히네요. 맨날 마지막이지만. 자, 우리 왼쪽에 발 연결해서 이 동작의 마지막 동작 들어가도록 할게요. 빠지지 않게 단단하게 발 뒤에 고정해주시고 자세 잡아주시면서 한번 탄성 확인. 좋아요. 좋아요. 함께 총 20번 힘차게 마지막이니까 가겠습니다. 자, 발가락 한번 당겨주면서 종아리까지 한번 스트레칭 쭉.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엉덩이 힘 꽉 조여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저는 조금 더 앞으로 갈게요. 자, 이전에는 또 초록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자극이 강해서 엉덩이보다 허벅지가 더 왔는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두 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벅지가 아예 안 아픈 건 아니에요. 허벅지도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아프지만 엉덩이도 아파야 하신다는 거, 엉덩이 힘주는 방법. 아직 엉덩이에 근육이 없어서 엉덩이 근육보다 허벅지에 더 자극이 오실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엉덩이에도 어느 순간 자극이 오심을 느끼실 겁니다. 자, 자세 잡아주시면서 엉덩이 조여주는 느낌 기억하면서 총 20번 갈게요. 스쿼트 하듯이 준비. 시작. 하나, 조여주고. 둘, 셋, 넷, 다섯.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여섯, 쭉 빼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조이고, 열하나, 열둘, 스쿼트 하듯이 엉덩이 뒤로 쭉 펴면서, 열셋, 열넷, 후, 열다섯, 후, 열여섯, 조금만 더. 17, 18, 조이고, 19, 쭉. 마지막 20, 조이고. 잘하셨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우리 20번 드리고 하고 나서 우리 스트레칭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자세 잡아주시면서. 자, 허벅지가 아프더라도 우리 엉덩이 운동되고 있는 거 맞아요. 다시 자세 잡아주시고. 자,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거 없이, 밴드 없이 그냥 맨몸으로 진행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준비. 중립 유지하고. 시작. 스쿼트 하듯이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올라오면서. 하나. 다시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이 조여주세요.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17, 18, 엉덩이로 쭉 빼고, 19. 자, 마지막 엉덩이 힘, 20. 잘하셨어요. 우리 마무리 스트레칭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리 쭉 펴고, 달달달달, 수고한 다리. 발끝 몸통 쪽으로 향해 주시면서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내려갈게요. 자, 5초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발이 오른발 무릎이 숫자 4 만들어 주신 후에 발끝 최대 몸통 쪽으로 당기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상태에서 우리 무릎 그대로 올려주시고. 자, 이거 가능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누워서 진행할게요. 누워서 다리 사이 공간에 손 집어넣고 쭉 끌어당길게요. 우리 수고한 엉덩이와 허벅지 쭉 늘리면서 우리 5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 반대쪽 오른발이 왼발 무릎이 숫자 4 만들어주시고 다리 사이에 공간 집어넣으면서 쭉 잡아당길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손으로 무릎 밀어주시면서 다 한번 깊게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무릎이 숫자 4 유지하면서 앞으로 숙일게요. 5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상태에서 우리 무릎 한번 꿇어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옆으로 이렇게 앉아주신 후에 천천히 뒤로 누울게요. 허벅지 앞에 쭉 늘려주시면서 그대로 누울 수 있는 분들은 누워주시고, 5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상태로 일어나면서 우리 나비 자세로 마무리할게요. 발가락, 발과 발 붙이면서 허리 반듯하게 쭉 펴고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 2주차 하체 어떠셨나요?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 내일 복근 운동으로 다시 만나요.